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중국술을 맡고 있는 코코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의 형식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막 막아오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 의문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정반 의문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이렇게 정리했었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정반 의문문이나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에서는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의문대명사 什么란 단어는요, 보통 사물을 많이 물어보는데 명사 앞에 쓰였을 때는 무슨 뭐, 어떤 뭐 이런 느낌으로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1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15강 사람 의문 표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주 표시하시면서요, 엿가락 내리듯이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누구라는 우리말 한자 누구 숫자네요. 쉐이, 쉐이 이러한 의문사 정리해 두시고요. 뭐뭐이다 어떻게 이제 외울까요? 시 명사, 시 명사 이렇게 특징을 딱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단 단어가 보이네요. 우리말 한자 사랑 애자입니다. I 좋아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글자입니다. 시환, 시환 성주 표시해봤더니요 삼성, 경성 쭉 내려왔다 끝날 때 살짝 잡아주는 시환 요 느낌 살려보시고요. 선생님 단어 보입니다. 라오시, 라오시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혀를 말아라 잊지 않으셨죠? 이, 이것 한 글자 저, 두 글자 저거. 자, 그러면 저것, 그것 한 글자 나, 두 글자 나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외워보시 바랍니다. 자, 누구누구의 것, 뭐뭐의 것 명사 뒤에 더, 더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응용해 볼게요. 내 거라는 말을 와다, 와다 당신 거, 너 거라는 말을 니다, 니다 그 사람 거 어떻게 타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 거라고 말하고 싶을 때 쉐이다, 쉐이다 이것도 꼭 정리해 두지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어떻게 말했나요? 짜이 장소, 짜이 장소. 학교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한자 학교 그대로 쓰시면서 읽을 때만 쉐샤, 쉐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 2인칭 존칭 표현이네요. 한자를 보시면 마음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닌, 닌. 자, 이어진 단어입니다. 어느라는 종류 의문사는요, 나, 나 요 단어 꼭 체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응용하면 어느 것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나가, 나가. 그래서 어느 게 좋아요 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요, 나가 하오, 나가 하오. 그러면 어느 게 예뻐요 라고 한다면 예쁘다, 보기 좋다 단어 떠올려야겠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가 하오 칸, 나가 하오 칸. 그렇죠. 자, 한 분, 두 분 사람을 세는 양사인데요, 존칭의 표현입니다. 웨이, 웨이. 그래서 어느 분 어떻게 말할까요? 나 웨이 이렇게 말하고요. 2분이란 말을 저 웨이, 3분이란 말은요 숫자를 갖다 붙여서 산 웨이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의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더 명사, 더 명사 이런 표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나의 책이란 말을 워더 수, 워더 수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보다 영화 어떻게 말할까요? 칸 띠에닝, 칸 띠에닝. 노래를 부르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부르다 노래 잊지 않으셨죠? 창끄, 창끄. 누구의 책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쉐이더슈, 쉐이더슈. 그렇죠. 저기라는 장소 대명사입니다. 날. 그럼 여기라는 말은 절. 이때 얼자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응용해서 누구의 집 한번 만들어 볼까요? 谁的家, 谁的家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음운문의 형식 세 가지였죠? 문장 맨 끝에 마, 일반 음운문, 긍정, 부정, 정반 음운문, 그리고 음운사를 사용하는 음운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때 정반 음운문이나 음운대문 사용하는 음운문에서는 문장 맨 끝에 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리고 음운대명사의 위치는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묻고자 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음운사, 쉐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사람을 물어볼 때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딱딱 갖다 끼면서 멋진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의 특징이겠죠. 아하! 자,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패턴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마, 음음문, 수로 앞에 뿌, 부정문, 긍정, 부정, 정반, 음음문, 뿌, 동사, 현재, 부정, 메이, 동사,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러, 멋진 과거, 동사 앞에 여, 문장 끝에 러, 여, 숨을 러, 곧 뭐뭐 할 것은 미래 패턴이었고요. 문장 맨 끝에 발을 갖다 붙였더니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와 같은 청의어감이었습니다. A 是 B, A는 B다. A 不是 B, A는 B가 아니다 패턴과 뭐뭐시 있다, 뭐뭐시 없다란 말을 있다 뭐, 없다 뭐 어떻게 요 명사, 매요 명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없다 없다란 말을 뒤에 장소 목적어를 취하면서 자의 장소, 보자의 장소. 문장 맨 앞에 칭만 갖다 붙이면요, 뭐뭐의 주세란 멋진 청의를 만들어봤습니다.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 짜를 갖다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너를 갖다 붙였더니요, 지금 뭐뭐하고 있던 진행의 패턴이었죠. 그리고 무언, 무슨, 어떤, 사물, 음운사, 什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요, 누구라는 사람 음사편을 한 번에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谁? 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 당신, 뭐뭐이다, 누구라는 구조겠죠? 주어, 수로, 목적어 어떻게 말할까요? 你是谁?你是谁?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는 문장은요. 당신, 사랑하다, 누구? 주어, 수로, 목적어 어떻게 말할까요? 你爱谁?你爱谁?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는 문장을 봤더니요. 그녀는 좋아하다, 누구? 이러한 구조로 말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他喜欢谁?他喜欢谁?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누가 선생님입니까? 누가 라는 말이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누구? 뭐뭐이다, 선생님. 어떻게 말할까요? 谁是老师? 谁是老师?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누가 그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누구? 사랑하다, 그, 그 사람. 이러한 구조가 되겠네요. 어떻게? 谁爱他?谁爱他?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문장 뜯어봤더니요. 이것은 뭐뭐이다, 누구의 것.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这是谁的?这是谁的? 자, 누가 학교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누구? 어디 어디에 있다? 학교라는 구조로 이렇게 말하겠죠. 谁在学校?谁在学校?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고 패턴 중거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고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보는 수업 시간에 짝수보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교재 답을 확인해보시면서 큰 소리로 아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우선 뭐뭐이다. 어떤 패턴 기억하나요? 是주르륵? 是주르륵?
그래서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은요. 是谁? 是谁? 의문사 谁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그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그 사람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他是谁? 他是谁?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그를 좋아합니까? 라는 문장 구조입니다. 우선 동사인 좋아하다 두 글자 떠올려야겠죠? 시환, 시환. 자, 그를 좋아하다 중국어는요? 좋아하다 그를 이러한 거죠. 시환타, 시환타. 그래서 누가 그를 좋아합니까? 주어 자리에 누구란 단어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谁 시환타? 谁 시환타? 그렇죠! 잘한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노래 불러요? 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부르다, 창, 창. 노래를 부르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부르다, 노래, 잊지 않으셨죠? 창, 끄, 창, 끄. 그래서 누가 노래 불러요? 주어 자리에 누구?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말하겠죠. 谁 창, 끄, 谁 창, 끄.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우선 뭐뭐이 답했던 떠올려야겠죠? 是 주르륵, 是 주르륵. 그래서 누구의 책입니까? 뭐뭐이다 누구의 책? 이렇게 말할 겁니다. 是谁的书? 是谁的书?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이것만 문장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这是谁的书? 这是谁的书?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곡곡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국의 특징! 글자만 딱딱 갖다 붙여라. 그래서 어느라는 종류 의문사 나, 나 이걸 가지고요. 어느 것, 나거, 나거. 어느 게 좋아요? 나거 하오. 어느 게 예뻐요? 나거 하오 칸.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고요. 한 분, 두 분 할 때 오웨이, 오웨이라는 단어 같고요. 자, 어느 분 어떻게 말할까요? 나, 웨이, 이 분, 어떻게 말합니까? 저, 웨이, 세 분, 산, 웨이.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 대명사의 위치는 말하고자 하는, 즉, 묻고자 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자, 의문 대명사 쉐이는 보통 뭘 물어본다? 사람을 물어볼 때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